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서구 검단 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가 기본소득 도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이슈 선점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인일보는 강화 성모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려던 탈북민 단체가 지난 21일 예고된 행사를 취소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한숨을 돌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21대 국회 개원 후 인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구 검단 지역 주민들이 서구 투기 과열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검단 신도시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고 외자 유치 계획도 번번이 좌초돼 검단 지역의 발전이 더디기만 했으며 루원시티 개발도 10년 가까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서구 전체로 지정하는 것은 서구 내부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서구 내 일부 부자 동네들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인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제20대 국회에서 미완에 그친 인천 항공정비산업 MRO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인천해사법원 설치와 인천고등법원 신설, 인천 오산 민주항쟁 정신 계승,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경제자유구역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 중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당 대변인 등의 요직에 오르며 지역 현안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